안동 MBC 청소년 리포트입니다. 오늘은 학교폭력과 따돌림 없는 학교를 조성하기 위해 경북교육청이 제작한 뮤지컬 무지개를 찾아서가 지역별로 순회 공연을 가졌다는 소식입니다. 안세윤 안동 MBC 청소년 기자가 전합니다. 조용한 무대 위 건물 옥상에 올라선 학생들이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소리칩니다. 관람석의 학생들도 친구를 괴롭히는 학교폭력 장면이 나올 때면 함께 공감하며 스스로의 마음을 다집니다. 학교폭력이 나쁘다는 것을 더잘 알게 되었고, 그리고 저 공연을 보고 나서 마음이 더 따뜻해졌어. 학교폭력 및 따돌림 없는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해 경상북도 교육청이 교육부의 지원을 받아 특색 사업으로 기획, 제작한 무지개를 찾아서가 3월 19일부터 4월 22일까지 영주, 상주를 비롯한 22개 시군 학생들을 대상으로 순회 공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교 폭력은 선생님들만의 힘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학부모와 지역사회와 모두가 함께하는 학교 현장에서 일어난 일들이 영상과 연극, 노래와 역동적인 퍼포먼스 등으로 펼쳐져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치유하는 주제가 실감나게 전달됐습니다. 연극으로 보니까 좀더 학교폭력이 더 실감나고 더 이상은 이제 학교폭력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 학기가 시작된 많은 학교와 학생들에게 폭력이 아닌 꿈과 희망이 가득한 무지개가 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안동 MBC 청소년 기자 안세윤입니다.